저희 구둘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 8년이라는 생소한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. 역기육락, 돈, 역행, 구, 좌, 돈, 재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한일자를 쓰게 되는데 모든 것이 한문인지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. 그런데 그것을 한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좌침단이라면은 고려 속에 냉기습기를 제자리에 가라앉은 것을 관을 통해서 아예 밖으로 빼버리는 그런 관을 말하는 것 같다. 이렇게 내용은 알지만은 그 한글로서 표현을 하자면은 너무 길어서 되지를 않습니다. 근데 비록 한문이 어렵지만은 좌침간이다. 습기를 꺾어서, 습기를 가라앉혀서 아래로 빼는 관이다.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이 8년의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그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접하는 이 태극기에 의해 가지고 이 8년의 그 8가지 기법을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. 첨언지 1번은 역기입니다. 첨언지 아궁에 불을 지으면은 냉기 습기가 아주 작습니다. 여기는 많지만은 아주 작지만은 그래도 불을 지으면은 잘안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화열이 예열이 돼 가지고 고래 속에 들어가면서 그 습기는 알로 가라앉습니다. 가라앉고 아랫목에서 불을 양옆으로 가장 높게 펴야 되는 것입니다. 여기가 가장 붉은색이 폭이 높습니다. 돈산이라는 것은 단박 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열기를 펴서 힘 있게 가는 것입니다. 이쪽으로 화살표는 쪽으로 힘 있게 가가지고 역행. 그래서 이 마지막에서 주류 머물주자 머물류자 여기서 불길을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좌침, 여섯 번째는 좌침입니다. 좌침이라는 것은 꺾을 자자, 잠길 질자. 이 푸른색의 냉습을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 연돈은 일곱 번째 돈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단박돈자, 떠날리자. 이 연도의 공간을 넉넉하게 해서 아래로는 냉습이 가라앉는 공간을 여기고 위에는 온기와 연기가 배출되는 그 돈니관을 설치해서 마지막에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시키는 엄숙할 제자 거둘 숫자 엄숙하게 연기를 거둔다 이런 뜻으로서 이 8년의 입법을 8가지를 태극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응용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.